오늘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에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기아, 현대위아, 한원시스템, S&T 모티브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 기아입니다. 뭐 기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결국 제가 오늘 종목 모아놓은 종목군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이제 전기차와 관련 친환경차와 관련된 이제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이 섹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기존 차량들 같은 경우에 순수 전기차를 많이 생산을 했지만 차량 메이커들이 그런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수익성이 조금 나빠, 수익성이 생각보다 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희가 얘기를 조금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또 그 수요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최근에 이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아는 이제 도요다, 혼다에 이어서 세계 제3위의 이제 하이브리드 판매 믹스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약 7.2% 정도 되고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향후 2년에서 3년, 2025년에 이제 CO2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관련된 규제들이 더 생긴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2년에서 3년 사이가 하이브리드 차량과 관련된 이제 규모가 볼륨이 가장 늘어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기아 같은 경우 올해 이제 13만 5천 대 정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1년 대비했을 때 100%, 약 두 배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K8이죠. K8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가장 당장 그 다양한 차종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조금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수리 더 늘어날 것인데 2022년이 13만 5천 대였다라고 하면 2026년에는 약 58만 대, 거의 60만 대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믹스도 7.2%에서 16%까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뭐 스포티지라든지 소렌토 같은 SUV 차량들이 뭐 해외 현지화가 되면서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볼륨 상승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EV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해외 증설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EGMP 기반, 이게 전기차 플랫폼이죠. EGMP 기반의 이제 대형 SUV인 EV9 같은 경우가 이제 IRA 대응을 높이기 위해서 그룹사 차원에서 그 조지아 공장에서 더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부분 보았을 때 IRA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이제 전기차 해외 증설에 대한 타임라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원 시스템인데요.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공조기 만드는 기업으로서 많이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공조기 전문 제조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연간 약 250만 개 정도의 전동식 컴프레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인데요.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냐면 2026년까지 약 4년 정도 만에 600만 개 수준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두 배도 넘는 수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600만 개 정도 수준의 컴프레셔가 늘어난다는 것은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친환경차가 2,900만 대 정도 깔린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2026년 기준 친환경차 시장에서는 약 15% 정도의 마켓쉐어를 차지하는 뭐 그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포드향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포드향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서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면 미국에서 도요타 다음으로 최대 이제 하이브리드 판매 업체로 이제 늘어나
포드가 늘어나 있는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한 컴프레셔 수주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제가 방금 앞에서도 IRA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IRA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미국 현지 기업들도 수혜를 본다는 점 생각해본다면 그리고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 기업들을 납품한다는 점 생각해본다면 IRA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성 연구원이었습니다.